오늘 오전 10시 악취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피범벅이 돼 사망한 20대 김모 씨의 시신이 자택 화장실에서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신 주변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씨발 새끼야. 너 억울한 건 내가 잘 알지. 그년 때문에 4년을 썩었어. 알지. 죽여버릴 거야. 뭐? 찾아내서 죽여버릴 거라고. 야 재성아, 너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 여기가 혹시 김재성 시댁 맞나요? 성폭행으로 4년. 그렇게 찾던, 그렇게 죽이고 싶던 그녀를 찾아왔다. 아니 걸레 같은 년아, 뒤지고 싶어서 왔냐? 놓고 얘기하자. 뭘 놓고 얘기를 해? 이거 놓고 얘기하자고! 얘기 안 해? 왜? 쟤 살인까지 하게? 너 같은 년은 죽여줬어. 같이 즐겨놓고 뭐? 성폭행? 아주 끝까지 가는구나. 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너 아니야 너, 어? 야, 너 되게 좋아 보인다, 어? 좋아 보여? 웃냐? 야 웃겨? 이게 웃겨? 야, 더 웃어봐. 왜? 이걸로 나 찔러 죽이게? 어. 너 찔러 죽이고 빵 한 번 더 갖다 오려고? 찔러. 찌르라고. 야, 너 내가 진짜 못 찌를 것 같아? 응? 딱 좋네. 넌 나 죽이고 싶어 하고, 난 죽고 싶어 하고. 너 뭐야? 너 뭔데 왜 내 앞길 막는 건데? 그냥 이유 없어.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갚을게. 뭘 갚아? 너 억울하다며. 그냥 갚는다고 돈으로. 너 돈이면 아주 환장하잖아. 그딴 거 필요 없어 이제. 꺼져. 꺼지라고. 너 내가 왜 그 지랄하면서 악착같이 돈 번 줄 알아? 병신 같은 남편 만나서 평생 고생한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살리려고. 네 거짓말 때문에 나 빵에 있는 동안 우리 엄마 혼자 병원에서 뒤졌어. 야 김재성, 넌 난 안 보이고 니네 엄마만 생각하냐? 씨발 진짜 멀쩡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돈? 돈으로 갚겠다고? 아 나 진짜 존나 한심하다 진짜 내가. 너 그렇게 억울해? 나보다 억울해? 난 너 때문에 평생이 억울해. 너 같은 새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사는 내 평생이 억울해, 알아? 너 감옥 들어갔을 때 나 맨날 기도했어. 제발 죽어라, 죽어버려라. 이제 그냥 죽어. 죽어버리라고. 너 때문에 인생 조진연이 한둘이니? 넌 내가
좋아 보이니? 성폭행범으로, 아니 무고죄로 4년. 그렇게 죽이고 싶던 그녀가 찾아왔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4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김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방치되다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초기에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모 씨가 친구 남모 씨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가 발견되면서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자살로 결론을 짓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